저 국물에 밥을 볶아 먹을까? 네. 국물이 너무 아깝다.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해 먹고 밥 안 볶아 먹으면 큰일 나죠. 우리는 꼭 볶아 먹어. 그러니까 환상이야. 저기 아까 후라이팬에 국물 남았지 와봐. 밥 좀 더 갈까, 동민아? 네네네. 양념을 요 정도 부어주고. 이게 내장이라고 해서 그게 들어가니까 밥이 더 맛있겠어요. 예, 네, 맛있어요. 우와, 국물에다가 한 번 싹 뒤집어서. 우와. 우와. 야, 이거 근데 TV로 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? 내가 아까 여기 미나리 줄기 남은 거 쓰러냈어. 아, 맞아요. 저거 볶음밥에 저걸 넣으면 되게 맛있더라고. 아, 진짜요? 네? 와, 그게 또 팁이네. 팁이야. 와, 미나리. 보기도 이쁘다. 아, 밑에 조금 따야 돼요? 왜냐면 밑에가 눌러야. 뒤집으면 돼요? 그냥 밑에 좀? 아니, 한번 누른 다음에 한 번만 더 뒤집을 거야. 참기름 예술이다 이것도. 잘 보였지. 참기름 조금만. 바짝 구워주세요. 네. 아니. 아, 섞으면 돼요? 섞어서.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. 좀 안 눌렀어. 아우. 야, 네? 오렌지 냄새 난다. 아, 그러게요. 아우, 식은 아, 우와. 수저를 들고 기다린 그 심정을 알겠어요. 알죠? 알겠죠? 아우. 자, 다 됐어요. 네. 우리 후라이팬 좀 넣고 맛볼까요? 아, 그렇죠. 각자 드세요. 네. 자, 드세요. 와, 잘 먹겠습니다. 어우, 누룽지다. 우와. 확실하네. 어머. 됐어. 맛있겠다. 자. 어머, 여기 눌었잖아요. 나 이 눌었잖아요. 신음소리가 나와, 신음소리. 맛있다. 미나리 떨어도 그러니까 그 향이 묘하지. 네. 그러니까 그 향이 확 살아나는데요? 되게 맛있어. 아, 그러니까. 누룽지 때문에 너무 구수하고. 나는 얼큰한 거 먹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고 살겠다. 여름에는 이렇게 땀을 흘려줘야죠.